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루동청은 이 화장실에서 수갑을 열고 권총을 갖고 탈출을 했었는데요. 이 화장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지붕 꼭대기에서 냈다 달렸다고 합니다. 이쪽 지붕에서 막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저쪽 지붕으로 붕 하고 뛰어 다녔었는데요. 그렇게 지붕 위에서 쌩쌩하게 날아다니는데 어라? 그 중에 한 집에서 멈췄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그 집 앞마당에는 이 여러 가지 옷들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는 정말로 뭘 원하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루동청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평민 복장인데요. 지금 자신이 죄수복만 척 갈아입을 수 있다면 뭐가 더 걱정이겠습니까? 얼굴을 그냥 빳빳이 쳐들고 이 대놓고 당당하게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는데요. 왜냐면 아직 이놈이 수배령도 내리기 전인데 그 누가 루동청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 마른 빨래들을 보자 루동청은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만 확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휙 하고 날아서 이 쿵 하고 착지하던 루동청은 그만 자신이 발목을 꽉 잡고 넘어지는 거였었는데 그리고는 자신이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는 이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 루동청 이놈이 발 뒤축이 땅에 떨어지면서 깨진 거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루동청 이놈은 자신한테 너무나도 자신있어 하던 거였었는데요. 만약 조금만 냉정했더라면 요 지붕 위에 몸을 매달면서 다리를 조금씩 내리며 내려야 하는데 네, 그냥 확 뛰어내리다 보니 발 뒤축이 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발 뒤축이 깨지는 일이 없었더라면 루동청 이놈은 정말로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발 뒤축이 깨진 고통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루동청은 이를 악물고 이 마당 안에 걸어둔 다른 사람이 말린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이 죄수복을 잘 감춰놓았다고 합니다. 이 한쪽 발로 쩔뚝쩔뚝 거리며 겨우 그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사실은 광시성을 넘어서 중국 중앙에까지 전해져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사형을 판결받은 죄수가 이 권총으로 경찰을 쏘아 눕히고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였다? 이는 중국 경찰들이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고 수치 중이 수치겠죠. 중국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상황이겠는데요. 이어 경찰들은 총출동을 하여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나기에 있었던 실마리는 그날 루동청과 함께 도망을 치다 잡힌 로호이뚱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러자 로호이뚱은 온갖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위쪽에 당중앙에서까지 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밑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면서 온갖 있는 고문이고 없는 고문이고 다 실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로호이뚱이 뭘 알겠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건 자신이 동생이 눈짓으로 보내 신호밖에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신이 친동생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호이뚱은 죽음에 죽었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찰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죠? 네, 이어 위쪽에서 이 전문가들이 대량으로 내려와서 함께 머리를 쥐어짜며 방법을 생각해냈다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 루동청이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거는 무조건 혼자서 한 짓이 아니겠죠. 밖에서 다른 놈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거겠는데 아니면 그가 사용했었던 권총과 이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루동청을 도와준 놈들을 잡아서 쫓이게 되면 뭔가 나오겠는데 이 놈들은 과연 어떠한 놈들일까요? 네, 이 문제도 사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었는데요.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와 이 연결한 놈들이 있다? 그건 무조건 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던 30명이 관객들 중에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를 더 줄여서 이 루동청과 관계가 있는 놈들로 맞춰보니 리쇼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어 경찰들이 리쇼친이 집으로 쳐들어가자 네, 이 놈들이 방탕한 생활들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리쇼친뿐만 아니라 그의 기타 20명의 부인들까지 다 잡히게 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이야기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소식까지 위쪽 당중앙에 전해지자 이 채상을 땅 하고 쳤다는데 뭐야 그 어떠한 놈이기에 우리도 감히 못 누리고 있는 스무 집 생활을 한다는 게야. 아이고 배야 그 놈을 당장 잡아서 쳐 죽여라.
위쪽에서도 노발대발 해대자 이 경찰 측에서는 리샤오치는 고문시대 척 드리고는 이 채찍을 드는데 말입니다. 저기요 뭐든지 다 불겠습니다. 루동창 그놈을 무조건 잡아주세요. 리샤오치니 턱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모두 다 순순히 자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경찰들은 의아해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 루동청이 내부 사정을 몰라서 그런 건데요. 네, 리샤오치니고 그의 부하들이고 그 루동청한테 정이 조금이라도 없었겠는데요. 부인이 20명씩이나 됐는데 리샤오치니 어떻게 진심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루동청을 구해주려던 거는 그가 감춰놓은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찾아내려고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리샤오치는 루동청을 구해내고 이 비자금을 찾아낸 뒤에 죽여버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더 무서운 법인데요.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경찰에 잡힌 이상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죽음에 같이 죽자였겠는데요. 리샤오친과 그의 밑에 부하들은 대뜸 모든 범죄 과정을 낱낱이 자백했었고 루동청 이놈이 최종 목표가 기차역이었다는 것도 사실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동청 이놈은 과연 기차를 타고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아니라는데요. 루동청이 발뒤축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아픔 때문에 견디기조차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에 뛰어내렸던 그 집에서 나와서 얼마 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갈대숲 안에서 이 몸을 숨기고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는 고프고 이 발을 찢는 듯이 아프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죽기에는 그 감춰놓은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루동청은 이를 악물고 겨우 일어나서 이 택시를 타고는 그의 부하의 집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리샤오친이 꼼꼼한 자백으로 하여서 루동청이 모든 조직원은 그 경찰들한테 감찰 대상이 되었었고 네, 그 루동청이 찾아갔었던 부하놈도 예외는 아니었었는데요. 그러면 루동청은 경찰들의 포위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잡혔을까요? 네, 그러한 그릇이면 이 종일 TV에 오르지도 못했겠죠. 부하놈을 만난 루동청은 이 발이 너무나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급기야는 이 부근의 자그마한 진료소로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료소의 의사는 루동청이 발을 확인하고는 이건 대형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루동청이 처지가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어 가슴 안팎에서 10,000위엔짜리 묶음을 척 꺼내서 그 의사의 앞에 척 던져줬다고 합니다. 90년대에 아무리 큰 수술 비용이라고 해봤자 몇백위엔밖에 안 되던 시기였겠는데 10,000위엔을 주다니요. 그러자 그 의사는 대뜸 돈 묶음을 호주머니에 쓱 넣고는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어라? 이 수술 준비를 한다더니만 이 간호사 놈들이 한놈 한놈 나가더니 다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였었는데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으면 눈치를 못 챘겠는데 루동청이 어떠한 놈입니까? 온갖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살아온 예민한 놈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루동청은 대뜸 권총을 빼들어서 의사의 관자놀이에 조준하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래? 어? 근데 내 이 루동청은 살아서는 아이 잡힌다. 어이 의사 양반 너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해라. 어? 루동청은 이 밖에 문을 향해 당당 하고 날렸다는데 그 바깥에 쥐새끼들 들어라. 어느 간땡이가 부은 놈이 있으면 들어와 봐라. 어디 내랑 한 해보자꾸나야. 그러자 밖에 경찰들은 꼼짝달싹 못했다는데 이 루동청은 원래 사형을 판결받았었던 마약 사범인데 뭐가 이제 더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섣불리 움직이게 되면 다 죽이겠는데요. 이어 경찰들은 그 진료소를 포위만 하고는 어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간은 이제 점점 흘렀고 루동청이 고통을 점점 더 해가는데요. 어디 고통뿐이겠습니까? 배도 쫄쫄 굶어서 이제 정신까지 희미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어 루동청은 느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친 발로서 도망을 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어 권총을 척 빼서 그 인질로 잡혀있었던 의사한테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털썩 주저앉아서 넙죽넙죽 절을 해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데요. 그러자 잠깐 주춤하던 루동청은 이 권총 아가리를 다시 돌려서 자신이 관자놀이에 대고 탕 하고 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중국을 들썩이고 공포로 휩싸이게 했었던 마약왕 루동청은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었었는데요. 이 사진은 루동청이 전에
룸사롱에 잡힌 뒤에 이 진짜 신분이 밝혀지면서 이송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나서 이 잘 알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렴풋이 알리는데요. 루동청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한 건 이 뜻밖에 나타났었던 로호이청이었었는데요. 이놈은 머리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예리하기까지 하여서 이리저리 잘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에 샅샅이 수색해봤지만 이 오리무중으로 소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온갖 매체들이 모두 로호이청을 잡아보겠다고 이 날뛰니까 감옥 안에서 수감 중이던 한 여자가 그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로호이청을 못 잡아서 안 달랐다고? 저놈이라면 이 내가 느슨하게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여자 범죄자는 경찰들과 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로호이청을 잡게 도와주면 자신은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경찰들은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이 여자의 말대로 풀어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불과 바로 이튿날에 이 신비한 여자는 로호이청이 살고 있었던 거처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이어 이 경찰들은 이 급이 닥쳐서 잡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 3월 리샤오친, 로호이청 등등 사건이 주요 인물들은 이 모조리 무기징역을 판결받았었고 26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도 감옥에서 썩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루동청과 함께 뛰쳐나갔었던 로호이동은 다시 사형을 진행했었고요. 이게 바로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 유일하게 법정을 무력으로 깨고 도망을 치는 데까지 성공을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루동청이 사건이 있은 뒤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을 볼 때 범죄인이 문 뒤쪽으로 들어와서 그 참관자들 사이로 쭉 걸어 들어오던 절차를 바꾸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범죄자들이 이 앞에 문으로 들어왔으며 참관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생생하고 아짜아짜한 실화 이야기에서 또 짜이지!